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쓰리미 2탄. 네. 처음으로 이제 영상을 찍게 된 저는 네이슨의 박상혁, 리차드의 황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쓰리미 1탄 보셨나요? 아, 봤죠. 어떻게 소감 한마디만. 저희의 어떤 그런 팀워크나 이런 케미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네. 그러면서 또 저희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어떤 게 준비되어 있죠? 아, 오늘 일단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 첫 번째로 이제 체인지 프로필. 체인지 프로필. 이제 서로의 프로필을 바꿔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쓰리미의 가사 대사를 초성을 보고 맞추는 거. 초성으로 맞추는 게임이에요. 네. 그것도 뭐 사실 저희가 상대 대사들까지도 저희는 완벽하게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장 내일 리차드로 공연할 수 있어요. 이제 세 번째는 인소 대사 퀴즈. 인소 대사 퀴즈. 인소 대사가 뭐냐면 인터넷 소설. 네, 대사를 이제 확인한 다음에 빈칸을 채워넣는 그런 게임입니다. 더 많이 맞춘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게임하러 저희 네이슨 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아, 가보시죠. 네. 하나, 둘, 셋! 셋! 네, 맞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먼저 자. 보여주세요. 마음에 좀 드십니까? 네. 아, 나 일단 너무 작게 그렸어. 아, 진짜요? 한번. 근데 이거는 너 문제도 있어. 너 얼굴이 너무 작아서 그래. 아, 아니에요. 닮았죠? 닮았나요? 응. 자, 성명 황휘. 네. 맞나요? 맞죠? 황휘 승. 네, 그렇죠. 네. 그것까지 어떻게 정확하게 다 알고 있네요. 디테일하게 좀. 네네네. 모르는 게 없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자, 나이 29살. 아, 그랬던 연생을 하면 29이긴 한데. 아, 그래요? 일단은 뭐 서른으로 살고 있는데 30... 그것도 뭐 네, 맞죠. 그쵸, 맞는 저는 거니까. 좀 더 형님이 좀 더 어렸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요? 네. 네, 너무 동안이시니까 20대로 남겨 주고 싶다. 네. 아, 누가 믿겠어요. 30살이라 그러면.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자, 별명은 네네. 사실 연습 쉴 때는 형님의 큰 별명은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저는 진욱이 형이 항상 옆에서 이제 휘 형이 이제 재웅이 형이랑 런을 돈다. 그럼 저한테 항상 기승말로 조각상, 조각상. 맨날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별명을 조각상으로 적었습니다. 네, 이거는 실화를 토대로 이제 적은 거기 때문에. 네. 모르셨나요? 몰랐어요. 아, 진짜요? 아, 네. 자, 주 활동 지역. 카페. 오, 맞아요. 네. 카페를 되게 많이 가요. 그쵸? 카페 되게 좋아하신다고. 네. 카페 많이 가요. 그쵸, 그쵸?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죠. 네. 그리고 버릇 습관. 형님 습관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형님이 머리가 좀 기셨잖아요. 연습실 때. 그쵸. 그래서 이제 머리를 자주 넘기셨던 그런 습관이 있었어. 네. 그리고 취미. 또 축구 게임을 진짜 좋아하시는. 이제 네. 피파라고. 맞아요. 네, 저도 맞아요. 또 같이 좋아해서. 맞아요. 가끔씩 이렇게 연락을 하거든요. 네. 네. 게임에 대해서. 맞고. 진짜 다 알고 있네. 아, 그럼요. 좋아하는 거. 사진 찍기. 네. 그쵸, 뭐 담아내는 것도 좋아하고. 아, 예. 네네네. 그것도 본인 사진도 좋아하는. 그쵸. 그쵸. 그 범주 안에 있죠. 아, 그래요? 네네네. 네, 네.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 성명 박상혁 씨. 아, 네, 맞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나이는 99년생으로 24살입니다. 네네. 오. 닉네임은 사실 닉네임? 그냥 저도 처음 이제 봤을 때부터 우리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되게 헨리 같다라는. 아, 엄청 됐죠. 예. 근데 저는 거기에 하나 더 했습니다. 뭡니까? 이광수 씨를 섞어가지고 헨리광수로 저는 아 진짜요? 제가 지어봤거든요. 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요? 네, 헨리광수 마음에 든다. 그래요? 주 활동 지역. 호프집. 아니, 또 무슨 말씀을. 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뭐 제가 또 간단히 맥주 먹는 거. 버릇 습관. 네. 눈을 많이 깜빡거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되게 있어요. 말이 좀 빨라질 때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습관들이 좀 있지 않나. 맞아요. 그래요? 어떻게 맞아요? 네. 다 하신다. 그리고 취미는 저도 게임이라고 적어봤어요. 요새 또 그 게임 관심이 있잖아요. 아, 진짜로. 제가 배우려고 형한테 또 연락하고 있는데
오늘 밤에 한번. 아, 오늘 밤에 한번 달리시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좋아하는 것은 네. 뭐 축구. 어! 축구도 좋아한다고 축구 진짜 좋아하죠. 축구, 진짜 축구랑 네. 소주. 편집해라. 이렇게 아, 해서 네. 1라운드는 이렇게 네. 해보겠습니다. 1라운드 네. 끝났습니다. 응, 뭐뭐뭐 고등학교 때가 생각나. 맞아. 응, 멋있어. 아! 아 잠깐만. 모두? 이분들 대본 다시 보세요. 모두 적어 막 이런 거 아니야? 근데 넘버래. 그러니까 가사. 내가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서류 이제 계약서 그래서 난. 날 날 날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모두 해결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날 좀 쳐다봐 줘. 날 좀 쳐다봐 줘. 날 속이지 말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무 너무 멀리 왔어 그를 따라 여기까지. 와 이제 만났어. 와 잘한다 형님. 이거 마지막 문제. 마지막. 아니야 이거 결승전? 결승전. 응. 그건 아무 말이 나 이게 대사 아, 넘버인 거죠? 넘버. 넘버 넘버. 아 이거 띵킹이에요? 띵킹? 아 띵킹이라고? 그래 넘버야 이거. 내 한 개 없어. 띵킹이래 띵킹. 그쵸 그쵸. 부족해. 어! 부족해. 어? 할 수 있어. 빨리. 그건 증거로 사용 못해 사실을 밝히긴 부족해. 다이어슨. 왜 그러는 거야? 그게 뭐냐고 자기야. 양파 썰다가 양파 때문이라고 대답했어? 너를 쏠 순 없잖아. 어, 하나 빼기 1로 벌칙 받는 사람을 승부로 내보겠습니다. 네, 승부로 내보겠습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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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제가 또 하나 빼기 1도 잘하고. 그래요? 네. 가보시죠. 어, 표정이 자, 안 내는 증거 가위가위보! 하나 빼기 1! 어 뭐야? 내가 이긴 거네. 진 거야?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반에서 다섯 번째 안으로 손이 컸거든요. 그래? 네. 네, 죄송해요. 근데 저 잘 못 때려요. 잘 못 때려. 안 아플 거야. 편하게. 죄송해요 형님. 편하게. 위도 찍어주세요. 위도 찍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갑니다. 야! 진짜 못해요. 진짜 못해요. 진짜 못해요. 저희 오늘 쓰리리팀의 2탄 이렇게 네. 우당탕 마무리가 됐는데 네. 뒤에 있을 쓰리리미티비 3, 4탄들 그 이어질 것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또 오늘 상혁 배우와 함께한 저희 쓰리리미 2탄도 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쓰리리미 공연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충무에서 항상 있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충무에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